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3장 1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강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exegesis라고 일컫고 있는데 그 뜻은 해석 또는 해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강해한다는 것은 첫째가 설교 대상이 되는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본문이 담고 있는 뜻이나 또는 의미하는 뜻을 찾아내서 설명하고 전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됩니다. 둘째로는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는 텍스트라고 영어로 일컫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자그마치 2000년 내지 3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기록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그 기록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상태를 연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강해하는 목사는 성경 본문인 텍스트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컨텍스트를 연구해서 설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를 듣는 사람 역시 그 설교 속에 담겨 있는 목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목사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전하는 주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곧 위로 받거나 용기를 얻거나 또는 만사 형통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강해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을 읽으십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했어요. 아마 요즘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 곧 성경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곧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떠나가지고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들이죠. 따라서 오직 성경만을 전하는, 즉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고난을 받으며 또한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강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대한 강해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완료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설교를 찾아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강해할 내용은 거의 대부분 구약 성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우리의 설교가 강해의 설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십시다. 첫째 단어는 11장 10절에서 26절이 옵시다. 10절에서 26절 거기에는 셈의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족보를 읽어나가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도표를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근거로 추산한 홍수 이후의 연대표에 관한 것입니다. 셈의 후손이 나타나 있는데 셈을 보니까 그가 100세에 아르박사앗을 낳았죠. 아르박사앗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 도표상에는 몇 살에 낳았는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살에 낳았느냐 하는 이것은
그때 결혼을 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왠고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건강한 때이기 때문에 200세가 넘게 살고 400세가 넘게 살고 하는 이 시절에 사람들의 건강은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식을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도표상에 보면은 몇 살에 죽었는지가 쭉 나와요. 물론 여기에서 셈이 600세에 사망을 했다, 아르박삿이 465세에 사망을 했다 해서 사망을 적어놓은 것은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 성경 본문에는 언제 죽었다 하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 얼마를 더 살았다 하는 것으로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가 계산해서 몇 살에 죽었는지 하는 것을 이 도표상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데라의 경우를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미드라시를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그 나이 차이가 한 살 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한 살 차이고 나홀과 하란이 한 살 차이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자식을 낳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니므롯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를 받으면서 이를 거부하자 불 속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25살 근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마 그때가 하란이 23살 근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랍비 문서에는 하란이 일찍 결혼한 거로 나타나요. 아마도 18살 근처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란이 상당히 빨리 결혼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우상 숭배 강요 사건이 벌어진 게 하란이 아마 23살 근처였을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는 11장 27절에서 32절이 두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인 11장 27절에서 32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2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롯은 어린아이였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홀은 지금 이 본문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홀 역시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에 함께 와서 다시 살게 되겠죠. 어떤 랍비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나홀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니므롯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경배하기를 강요했을 때 벌어진 모든 사건들, 거기서 막내 아들 하란이 불에 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충격에 데라는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고향인 하란으로 떠나갔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단원 12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만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 흥미로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봐서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들 대부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절을 같이 읽으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그러면은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롯은 55세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상에는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205세라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그때로부터 60년을 더 하란에 살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노아의 자손이 신할 땅에 와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흐트리셨죠. 그래서 흩어져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을 때가 주전 2356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주전 209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바벨탑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약 266년 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 지도를 보도록 하십니다. 시본 지도. 이 지도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는 동쪽 오른쪽이죠. 그 유브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니? 이 지도상에는 이제 중앙이 되겠습니다만 중앙 위쪽에 보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밧단 아람은 지역의 이름이고 하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하란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는데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은 두 가지 경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서 바벨론을 지나서 마리를 거쳐서 그래서 밧단 아람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란으로 도착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먼 거니까 우르에서 일단 바빌론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지고 디그리스 강을 따라서 아수르까지 가서 아수르에서 다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 정황적으로 어떤 때였는 거니까 오른쪽에 보면 구티족이 있죠. 자그로스 산맥 그 근처에 구티족이 있습니다. 구티족은 그 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아카드 왕국을 무너뜨린 자들이 바로 이 구티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란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때에 구티족이 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라가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은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구티족을 피해가는 길이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수르로에서 북쪽 길을 따라서 하란으로 돌아갔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해서 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니까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아마도 하란에서 약한 48년가량을 살았을 것 같아요. 왠거니깐 27세쯤에 도착을 했을 때니까 거기서부터 75세가 돼서 떠나갔으니까 그는 약 48년 동안을 하란에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길가미시를 지나서 알레뽀로 내려가서 하맛을 지나서 쭉 내려가 다메섹을 거쳐서
단으로 해서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하마스에서부터 직접 사해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다메섹을 거쳐서 내려간 그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지역을 가운데 보면은 이 박스에 넣었는데 좀 크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가운데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해 서쪽에 헤브론이 있고 사해 북쪽에 요단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가면은 베델과 아이가 있습니다.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죠. 거기서 더 내려가서 헤브론을 지나서 부엘세바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남쪽 광야 지방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사해에서 남쪽 오른쪽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그다음에 소알이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당한 일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지도를 다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던 곳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 그 다음에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다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주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텅빈 땅이 아니라 이미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는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도 보면은 신이 다르면은 종족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라가 달라져요. 나라별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신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2장 10절에서 20절이 네 번째 단원이 됩니다만은 10절 같이 읽으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식량을 찾아 내려가야겠지요. 왜 보니까 애굽에는 식량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일강이 흐르고 나일 삼각주가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곡식이 풍부하게 자라고 있는 곳이니까 애굽 땅 그러면 언제나 곡식이 많고 풍요한 나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즉 아브라함이 기근 때의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일이 이게 전례가 돼서 그의 손자인 야곱이 마찬가지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뭐 얼마 있다가 올라왔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내려간 다음에 자그마치 43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본받아서 기근이 생겼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의 전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조상이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왕조 때도 보면은 선왕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신하들도 그걸 거부를 못해요. 그러나 선왕은 A라고 했는데 나는 B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반발할 수가 얼마든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했으니까 나 역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야곱이 내려가서 결국 거기에서 자그마치 430년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길을 개척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41장에 그 밑금 부분만 같이 읽으십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때는 벌써 요셉이 이미 내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요셉의 사건이 생길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잖아요. 물론 자기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들들을 시켰습니다만. 그 다음에 46절을 같이 보십시다. 1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이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다시 끌어올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용기를 얻어서 내려가죠. 즉 야곱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무사히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큰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26절, 27절 같이 읽으십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7장에 8절에서 9절 밑금 부분만 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잠깐 연대표를 보실까요? 창세기 기록을 근거로 추산한 홍수의 연대표인데 그 연대표에 보시면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행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를 갔다 오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130살 때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온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길게 산다. 그 이후로 몇 대에 걸쳐서 그곳에 산다. 그러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어려운데 하물며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일을 해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바로 나의 할아버지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전적이 후손에게는 큰 용기를 주는 일이 되지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고대 사회의 일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의 일인데 그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은요, 애굽에서는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하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하고 또 그러한 신하에게는 큰 상급이 내리기 때문에 국경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있게 되면은 그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바로왕에게 바치면 되지만은 그러나 결혼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만 데려갑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습관처럼 되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부인 사라가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당신을 애굽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은 당신을 바로왕에게 바치려고 나를 죽일 것 아니냐. 그러면 당신은 바로왕에게 가고 나는 죽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저들에게 말하는 도리밖에 없겠다. 그러면은 나는 죽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내가 죽으나 안 죽으나 당신은 아름답기 때문에 바로왕한테 바쳐질 것은 기정적인 사실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목숨을 살려달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별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회상을 모르시면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사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해 설교에는 그 당시의 지정학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간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했네요. 양을 얻고 소를 얻고 노비도 얻고 암수 나귀도 얻고 낙타도 얻고 이거 참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로 2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무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재앙인가를 살펴봤어요. 근데 미드라시에 보니까 이 재앙에 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에 나는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바로는 물론이고 궁 안에 있는 남자들의 얼굴에 피부병이 번창을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아무도 여자와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대체 이런 재앙이 왜 생겼느냐? 아, 내가 한 여인을 맞아들였지 않느냐? 그 여자가 누구냐? 살펴보니까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남자하고 그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1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참 바로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아마도 바로는 몰랐을 확률이 높아요.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바쳤다. 바로가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그 당시에 바로 왕들의 생활 자세나 윤리 자세나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모르니까 어땠을까 싶습니다만은 요즘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바로가 받아들였을 것 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신하들이 바로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냥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째서 내 아내를 너의 누이라 그래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내 아내를 붙잡아다가 내 아내를 삼게 했느냐라고 비난을 하죠. 그 다음에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 이거 참 양식이 이곳에는 있고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서 여기서 살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은도 금도 풍부하게 받고 또 그 외에 가축들도 받고 그리고 양식도 물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뭐 이런 거를 전화위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기근은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먹고 살 양식과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지도를 보십시다. 지도를 보시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던 아브라함이 그 베델에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 지나서 부엘세바 그것을 지나서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온에 도읍지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온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풀려나와서
다시 브엘세보로 돌아온다. 이런 과정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3장의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도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집트에 있는 온에서 출발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죠. 북동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네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사막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사막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지만은 이제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 네겝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2절과 4절을 같이 읽으시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지도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박스에 확대시킨 지도를 보게 되면은 네게부 지방을 지나서 브엘세바로 오죠. 그게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거쳐가지고 베델과 아이 가운데 지난번에 장막 쳤던 곳입니다. 거기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자기가 섬기는 신은 너희와 같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전하면서 그곳에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3장 5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만은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뭐 복잡하네요. 글쎄요,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가축을 얻어서 끌고 올라오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 지역은 아무리 봐도 장소가 좁아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도록 하십시다.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이지 않느냐? 한 핏줄인데 이런 일 가지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런데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또한 좌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훌륭한 심성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조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말이죠.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차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서부터 롯이 지금 바라보는데 사해 남쪽 끝에 소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거기 가보면은요 사해 서쪽 동쪽 다 높은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에서 이 소알을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상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소알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거기를 멸한다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해서 그 전 지역이 침몰해버리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 전 지역의 지형이 거대한 변화가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는가? 지형상으로 보면 이 사해와 요단강을 따라 그전 지역이 단층입니다. 일종의. 따라서 그 단층이라는 것은 그곳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그 텍토닉 플레이트가 교차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베델과 아이 그쪽에서 소아를 바라볼 때 전부 다 바라볼 수가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가 마지막 단원이 되겠는데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다 할지라도 동서남북 전체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남쪽으로는 애굽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남쪽으로 해서 애굽강이 거기 있지요. 그런데 애굽강은 마리강이지 와디예요. 이게 와디라고 하는 것은 우기 때에는 물이 차서 흐르는 강이지만 건기 때에는 바싹 말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와디입니다. 그래서 애굽강은 와디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유브라데스 강까지 올라가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델과 아이 그 근처에서 남쪽으로 해서 사해를 건너서 소아를 바라본다 하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아주 차원이 달라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볼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글쎄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남쪽 애굽강에서 북쪽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로부터 해서 동쪽은 사해를 건너서 그전 지역 그곳을 다볼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감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했어요. 아까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15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 말씀이 반복될 때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에서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할지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형태로 성장이 돼 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수 있게 돼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많아져서 번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그먼 길을 다녔다라는 기록은 없고 그리고 또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신 것이지요. 애굽에 다녀온 것도 아마 그 소망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왠고니까 애굽에 가서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소망은 아브라함을 이끌어갔고 또그 이후에 그 후손들도 그 소망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우리 다시 지도를 보실까요? 지금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훗날 부엘세바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들이 부엘세바로 옮겨가기까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절수가 자그마치 51개입니다. 양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바라보면 상당히 단순한 것입니다. 첫째, 셈의 족보에 따라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즉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다는 것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돌아왔고 그 하란에서 죽었다.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는 그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부인을 빼앗기는 곤욕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부인을 되찾게 됐고 부인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후히 받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지만 가축이 많아서 베델 근처 땅이 모자라서 조카인 롯과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은 동쪽 사해 쪽을 선택을 해서 소돔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축이 많지 않았다. 즉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그냥 있었다 그러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따로 독립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 때문에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롯과 함께 한 곳에서 머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식구만 남게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도 남쪽 애굽강에서부터 북쪽 유브라데스강까지 엄청난 땅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옮겨가지고 헤브론에 있게 되지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30년가량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설교자가 취할 수 있는 메시지는 몇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 내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 그것을 오늘의 메시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죠? 근데 그것은 단순한 명령일 뿐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떠나라, 뭐안 떠나면 죽이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떠나면 어떡하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 중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정되는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마는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것 외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그랬죠.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 사는 것이 계속되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약속 속에는 아브라함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14절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은 특정된 사람과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언약 속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낙원, 곧 우주 밖에 있는 곳입니다만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그곳에 간 사람들만 훗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백성으로 가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는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또 본문 말씀을 계속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본문 말씀 중에서 메시지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강해 설교자인 제가 어떤 근거하에서 그렇게 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임의적으로 메시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지, 그래서 그것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살펴가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